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짜자잔!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. 저랑 어떻게 인연으로 알게 됐는데요. 이렇게 선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, 우와, 감사합니다. 여기 되게 유명하신 그 선생님 작품이라는데요.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적심해준 홍상 생수리요. 요거를 이렇게 한번 심어줄까 합니다. 와! 아, 요렇게 화분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니까요. 제가 이제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. 이제 식물은 죽어도 이제 화분은 남잖아요. 제가 요 아이를 이렇게 잘 심어가지고, 저의 그 반려 식물로, 이건 홍상 생수리입니다. 이렇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휴, 어떻게 심어주나. 우선 흙을 가득 채울게요. 좀 작은 분이라서요. 제가 여기 망사로, 깔망을 했고요. 흙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면 아직 뿌리가 없어가지고요. 이렇게 해서 고정을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놓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적심한 아이. 이렇게 해서 여기도 고정은 흔들리지 않아. 얘가 뿌리가 내리니까요. 이쑤시개 같은 걸로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하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. 좀. 아, 좀 보기가 그런데요. 너무 웃긴데. 아니, 흔들리면 안 되니까, 이렇게 제가. 이렇게 놀 때 자꾸 흔들리니까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적심해준 홍상 생수를 이렇게 심어줬고요. 이제 홍상 생수리 물이 들잖아요. 이제 봄 되면 물이 들 건데요. 이 색깔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쌍둥이로 이렇게 화분 정말 이쁘죠. 금색 이게 진짜 금일까요?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께 이렇게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예쁜 다육이 심어가지고요. 잘 키워볼게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